가에 있는 호두를 이제야 털었습니다. 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이 너무 잡니다. 뭐 비료를 줬다던가 하면 알이 좀 굵어질 텐데 그냥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아주 잡니다. 혹시 아유 참 이렇게 관리하기가 참 그렇네요. 참 올해 이 두나무에서 호두를 다른 분들이 이미 수확하고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수확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달았습니다. 지금 그 잠시 보시겠습니다. 수확해 놓은 호두가 이것과 또한 이것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사실 뭐 퇴비도 주지 않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몇번 모두 싹한두번세번 방제를 해 줬더니 이렇게나 많이 달았습니다. 호두를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급질 속에 있는 호두를 이렇게 새들이 파먹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고르면서 보니까 지금 일부러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새들이 가해한 흔적들이 이리나 많습니다. 호두를 늦게 수확하다 보니 사실은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두가 이미 껍질이 거의 균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호두를 일찍 수확을 하다 보면 이것을 보통 한달 정도 한 곳에 특히 뭐 비료 포대 같은데 그런 데 넣어놓고 한달 정도 두었다가 껍질을 까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수확을 해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깔 수준이 아니라 그 슬슬슬 쪼개지기도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 제가 아주 그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두 껍질이 상당량 그 호두나무 밑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껍질도 사실 그 퇴비의 성격으로 다시 내년에 환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두나무가. 근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 호두 껍질도 우리가 은행을 가지고도 사실 살충 살균제를 만들듯이 이 호두 껍질도 물과 함께 섞어뒀다가 농약을 방제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을 주시든가 하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더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0배 내지 5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그 수확한 호두알이 조금 잘지만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두 그루에서 이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수확한 호두들 중에 사실은 새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들이 이리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깜짝 놀라실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호두 껍질에 호두 껍질을 벗기고 그것도 속에 있는 껍질까지 이렇게 파서 먹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새들도 우리들은 보통 뭐 새대가리 새대가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들보다도 사실 더 머리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속에 이런 맛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파먹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수확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도 참 새삼 새로운 걸 많이 느낍니다.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가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봐도 열매가 작은 것이 아니라 거의 큰 것들만 이렇게 많이 가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 뭐 이렇다 생각도 들어가지만 일찍 수확을 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양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새들이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만난 것은 먼저 먹는다. 참 이런 부분도 참 보면서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 혼자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조금 이렇게 뭐 새들 먹는 것까지도 혼자 다 독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